지금 제네시스 G80 차량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라서 현재 HDA 모드를 켜놨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고 있는데 손을 좀 떼볼게요. 손을 떼고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살짝 구부란 길인데, 살짝 코너 길인데 뭐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고가 아직은 안 뜨고 있어요. 계속 핸들을 놓고 있고, 제 엑셀 브레이크에서 손발 다 뗀 상태고요. 지금 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네요. 괜찮아요. 괜찮게 가고 있어요. 네, 이제 경고가 떠서 핸들 잡았습니다. 꽤 이 정도면 운전 되게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핸들에서 손 뗄게요. 약 1km 앞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경고가 떠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핸들에는 손을 살짝만 얹은 상태고요. 사실 뭐 제가 핸들을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앞과의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뭐 사실 제가 과속을 걸어놓진 않았거든요. 애초에 안전하게 가려고 지금 86으로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라서 원래는 100 정도로 걸어도 되거든요. 안전빵으로 가려고. 지금 최고 시속을 안 하고 그거보다 낮게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차들이 있어가지고 최고 시속으로 달리지는 못해요. 어차피 엑셀과 브레이크에서도 발을 뗐고요. 확실히 HDA 모드가 켜져 있으면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역시 제네시스 짱이야. 지금 야간이고 한 10시 25분이네요. 야간이고 핸들을 살짝만 잡고 있고 제가 힘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핸들을 살짝 놔볼게요. 살짝 커브인데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규정 속도대로 켜놨고요. 핸들 잡으라고 하네. 이제 다시 떼볼게요. 지금은 직진이고. 뭐 당연히 직진은 떼도 잘 갈 거고요. 다시 잡으라고 하네요. 사실 핸들을 오래 뗄 수는 없고요. 핸들을 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뭐 잠깐 뭐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뭐 폰에 알람이 오면 잠깐 알람 정도 확인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죠. 고속도로에서 진입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이게 표시가 HDA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크루즈라고 나오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표기가 HDA로 바뀝니다. 핸들을 계속 잡고 있긴 해야 되고요. 지금 살짝 핸들을 놔볼게요. 나도 뭐 차선을 잘 유지하긴 합니다.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살짝 쫄리긴 하는데 믿어요. 믿고 그냥 손을 떼고 가고 있습니다. 잘 가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항상 핸들 잡고 있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현존하는 시중에 나온 모든 차들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게 뭐 완벽한 자율주행이다 뭐 그렇게 말하려면 좀 멀었고요. 굳이 따진다면은 자율주행을 2단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2020년 올해는 제도가 개정돼가지고 핸들 계속 손을 떼도 되는 버전이 나올 거래요. 사실 이런 차선 유지라든가 앞뒤 간격이라든가 이런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반들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많이 갖춰진 상태거든요. 다만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좀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핸들 안 잡아도 되는 버전이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나오면은 운전이 꽤나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사실 이 HDA 보조장치만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 옵션 자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큰데, 근데 이제 완전히 손을 떼도 된다 하면은 장난 아니겠죠. 되게 기대가 되고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손을 떼도 된다는 아닐 거예요. 특수한 상황 같은 게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신호등 인식이라든가
뭐 내비게이션 연동이라든가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점이 아직은 많긴 해요.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해결이 될 거고 이런 자율주행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